현대중공업은 굉장히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뭐 공모 자금 모인 것도 그렇고 경쟁률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수치 좀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 기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서는 저희가 좀 다소 우울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얘기였는데, 이번엔 또 역대급 흥행 얘기를 또 들고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기업 공개 수요 예측에서 사상 두 번째로 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게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일반 청약에서도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흥행 열기를 가져갔는데요. 지난 7일, 8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증거금으로 56조 원이 몰리면서 역대 공모금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기록한 역대 최대인 81조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요. 화면으로 보시지만 역대 5위인 카카오뱅크에 이제 근접한 수준이었고요. 증권사 8곳의 합산 경쟁률도 405.5대 1에 달하면서 앞서 주목을 받았던 카카오뱅크의 최종 경쟁률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치솟으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균등 배정 물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게 됐고요. 이 때문에 투자자 사이에서는 이제 청약 막판 들어서 눈치 게임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가 416.81대1로 가장 높았는데요.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균등 배정 물량보다 청약 건수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 청약 증거금만 넣고 균등 배정을 노리셨던 투자자 가운데 일부에서는 뭐 공모금을 단한 주도 받지 못하는 빈손 청약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조선사들 수주 랠리 소식을 계속 전했었는데 이런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뭐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이 최근 코로나에 따라서 뭐 물동량이 확대가 됐고요. 또 친환경 선박 전환 등에 힘입어서 장기 호황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업체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누적 수주량이 2,402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2%나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CGT는 선박을 건조하는 수주량을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네. 선박 난이도 계수에 선박의 부피를 의미하는 이제 총 톤수를 곱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물동량이 워낙 크게 증가를 했고요. 해상 화물 요금도 지금 뭐 두세 배 치솟으면서 최근 해운사들이 선박 발주를 잇따라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조선업계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이 과거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을 했었던 2000년대 중반과 좀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2000년대 중반의 조선업 분위기는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상상은 어려웠지만 당시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그때가 확실히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 수익 실적도 좋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배를 임대해서 쓰는 용선료도 치솟고 있고요. 또 우리가 중고차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고 선박 가격도 최근에는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아예 새 선박을 주문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유럽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선박 수요도 늘고 있는 영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조선업계는 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1985년부터 세계 국내가 아니라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업체가 현대중공업이고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수주량이 1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한 해에 기록했던 수주량을 4조 원 가까이 뛰어넘은 것이니까 올해 얼마나 수주가 잘 됐는지 알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도 670만 CGT에 달하면서 업계 1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 같은 조선업의 장기 호황 분위기와 그리고 또 세계 시장 1위인 현대중공업의 경쟁력을 보고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모주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라면 뭐 따상도 기대해 볼 만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조선 업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요. 이 상장 후 주가 전망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공모주 이제 기사를 다루면 결국에는 끝에 나누는 얘기가 뭔가 보면 그래서 따상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전망도 뭐갈것 같다, 못갈것 같다,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한다 했는데 사실 맞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 조심스럽습니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공모 뭐 결과를 내면서 따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따상 전망이 좀 우세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네. 따상 전망이 우세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전망이 살짝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따상이 가능하다. 라는 분석을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좀 호황에 접어들 것이고 또 현대중공업이 시장 1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 측면에서 이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이죠. 가스 추진선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미래 경쟁력에서도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중공업의 공모가 대비 순자산 비율이 0.9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조선업체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22%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공모주는 결국 상장 당일의 주가 흐름이 중요한데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배정받은 주식을 이제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의무 확약 비율이 중요한데 현대중공업이 이게 53%에 달합니다. 앞서 상장했던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때문에 상장 초기 뭐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을 예상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선 조선업 자체가 최근 주식, 동학개미들이 주목하는 IT나 제약, 바이오, 이런 것처럼 신산업이 아니거든요. 또 성장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신중론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또 조선 업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개선되고 있고 또 호황을 맞는 것은 맞지만 정작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적자였어요. 그것도 그냥 적자가 아니라 4,227억 원, 좀 큰 폭의 적자였거든요. 때문에 올해 수주 성과는 좋지만 빨라야 2년 뒤에나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서 실적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한다고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업체들과 어느 산업에서든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 경쟁 또 무서운 추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봤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